크래시 코스 인 에브리싱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는 하나의 어떤 블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블로그 글과 비슷한 정도의 페이지입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잘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는 영상 밑에다 참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원문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고 나가죠. 그래서 먼저 이제 사이플스. 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나있죠. 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수행하는 일련의 알고리즘들, 이걸 사이프라고 표현합니다. 그 암호학이죠. 암호학이고, 이거는 암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거나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할지 이따가 구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돌려서 사이프. 사이프. 이걸 한국말로 암호, 그 암호라고 하기는 그렇고, 예, 적절한 표현이 좀 생각나지가 않네. 알고리즘은 단순합니다. 이게 E가 인크립션 펑션이에요. 우리 좀 이따 펑션도 같이 볼 거예요.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인풋은 K와 M, 두 개의 인풋을 가졌어. 아웃풋은 C, 크립티드, 사이플 텍스트를 C라고 표현했을 때 C가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의 펑션입니다. 디크립션 펑션은 마찬가지, 인풋은 K와, K는 키예요. 키이고, 그리고 키도 그냥 키가 아니라 시크릿 키입니다. SK라고 표현을 주로 표현해요. 그리고 사이퍼 텍스트를 넣으면 M, 메시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와 키를 입력값, 인풋을 해서 사이퍼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것을 인크립션 펑션. 그죠? 그리고 사이퍼 텍스트와 키를 넣어서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 원본이죠. 원본을 출력하는 것을 디크립션 펑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이거죠. D에다가 디크립션 펑션에다가 아규먼트로서 K와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또 다른 펑션이 들어있죠. 그렇죠? 펑션을 아규먼트로 받은 거, 우리가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higher order function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M이 튀어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higher order function은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다루는 주제이고,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higher order function, 그러니까 cryptic 뭐라고 해야 되나요? cypher cryptography, cryptography의 function은 상당히 좀 higher order function, function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functional programming, programming 알고리즘이잖아요. programming 알고리즘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크립토그래피를 구현하는 것은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이 C 언어, 특히 C++, 혹은 우리가 이제 주로 실습할 건 파이썬, 이런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functional programming은 하스켈 같은 경우, 물론 라이브러리가 있긴 합니다만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OP 언어들이죠. OP 언어들로서 실제 크립토그래피에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코드들이 구성되어서 구성한 걸 볼 거예요. 재밌죠? 근데 로직 자체는 functional programming이 훨씬 더 잘 맞는 로직입니다. 지금 이 수업이 중급 3년사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은 functional programming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 이 수업에 들어왔을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단순한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D에다가 D를 A로, E를 B로, F를 C, 그 칸을 세 칸, 두 칸, 세 칸이네 지금 같은 경우 세 칸씩 왼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죠? 여기 줄리어스 시저가 기원전 50년경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어떤 명령문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암호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하죠? 그죠? 근데 해독하는 것도 사실 단순하잖아요. 어떻게 단순합니까? 한 칸씩 바꿔보면 결국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세 칸을 옮기던, 뭐 열 칸을 옮기던, 혹은 30칸을 옮기던. 그죠? 근데 30칸을 옮긴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파벳 수는 26개잖아요. 26개인데 30칸을 어떻게 옮길 수가 있죠? 그렇죠?
시계처럼 뱅글뱅글 선풍기처럼 뱅글뱅글 돌잖아요. 돌아서 다시 알파벳 어딘가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모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드 26 하면은 시계 바늘이 26개라는 거예요. 시계 바늘 26개라서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원래의 위치 A로 출발 도착하는 거죠. 그죠? A에서 한 칸을 오른쪽으로 가면 B, 두 칸을 가면은 C, 세 칸을 가면은 뭐 되고 25칸을 가면 Z가 나오겠죠? 26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A. 이것을 모드 26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인크립션 펑션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K와 메시지인데 이것을 인크립션 하는 방식은 M 플러스 K 모드 26.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시즈의 방식입니다. 시즈가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문을 보낼 때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K값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K값이 1이다 그러면은 A는 B가 되고 B는 C가 되고 K값이 1000이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1000이 되면은 1000을 2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값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디크립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크립션 반대로 C에서 K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그죠? 1000A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1000을 26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 값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